자, 이번 시간 라이너로 휘슬을 한번 만들어 보죠. 일단은 이쪽으로 형태를 잡을게요. 자, 직사각 선택하고 0 클릭하고 여기가 가로가 80, 세로가 14죠. 00 찍어내기 편하죠. 자, 라인 그리는데 미드 포인트 클릭해서 고 엔터 됐죠? 엔터 치면 되고요. 자, 여기서 아크 여기서 내려서 센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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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자, 여기서 트림합니다. 이 놈을 가지고 이 놈을 자르죠.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자, 만들고요. 자, 그다음 이 안에 걸 만들어야죠. 자, 그러면 일단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 조인하고 익스트루드죠. 자, 얼마냐면 7. 자, 7에서 자, 이 상태에서 쉘입니다. 쉘. 쉘이 아니라 쉘. 클릭. 머리 뚫을 거는 이거야. 먼저 여기죠. 클릭. 그 다음에 티켓 2mm. 자, 이렇게 해서 현재 모양이 나는데요. 이 안에 모양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이 안에 부분만 우리가 해내야 되는데, 자, 추출을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extract surfaces. 하나, 둘, 이거는 요거. 쉐이드를 바꾸고요. 바꾸고 할 거는 이것만 추출도 나중에 붙이면 되니까요. 이렇게 해서 자, 이거 외에 나머지는 감춤. 자, 여기서 요거 요거는 일단 지울게요. 자, 여기서 할 거는 여기서 라인을 그립니다. 스마트 트랙. 자, 일단 클릭 여기까지 엔드까지 이렇게 해서 클릭 스마트 트랙 클릭 다시 할까요? 클릭 여기서 엔드 클릭하고 엔터. 자, 트림합니다. 이 선을 가지고 예. 자, 이 상태로 입체를 보자. 자, 지금 이 선이 이상한 선이 되겠네요. 여기서 이거 가지고 하나, 둘, 다시 하나, 둘, 셋, 다 만났죠?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고, 자, 선택한 다음에 조인, 됐죠? 조인해서 멀쩡하게 가위 모양을 바꿨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위에 구멍을 뚫으니까 일단은 얘를 감춥니다. 이 치수만 가지고 또 작업해보죠. 자, 이 상태에서 일단 브레이크 깨고요. 자, 옵셋 클릭해서 밑으로 2mm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거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옵셋 클릭하고 15 다시 클릭하고 20에 클릭하고 30.5 됩니다. 그래서 20이면 15 21 이렇게 이렇게 치수를 했죠. 자, 여기서
라인을 클릭. 자, 이렇게 그랬죠? 이거는 일단 해줬으니까 지울게요. 자, 지우고 이 상태에서 얘를 익스트루드. 이 같은 경우는 오만한 오 됐죠? 자, 이제 마무리됩니다. 자, 여기서 이거 빼면 되죠? 볼 차지파 여기서 얘를 빼면 됐죠? 자, 일단은 좀 선택해서 하이드.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이렇게 휘슬을 만들었죠. 여기까지 합니다.